스무셀파 종합편 스킬 8, 3번 들어가자. 자, 이글 같은 경우 만일 변형 문제로 나온다고 하면 사실 딱 빈칸 문제로 내기 좋은 문제야. 그래서 지금 또 다른 빈칸으로 나올 수도 있어. 그런데 빈칸 문제는 선생님 늘 얘기하다시피 그 어휘 문제로 나오기도 좋다. 그래서 이거 더 선생님이 그 형광펜 친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휘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도 있고, 그 다음 예를 들어서 뭐 임팩트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문장 넣기 정도는 나올 수 있겠지. 자, 그럼 한번 들어가 보자. There is no doubt.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. 어떤 의심의 여지? 바로 사업체들이 그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에, 뭐를 통해서? 품질 관리를 통해서. 그러니까 품질 관리를 통해서 생산성이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은 뭐 완전히 100% 사실이다, 이 얘기가 되겠지. 그리고 만약 모든 사람과 기계가 leave, 남긴다면, 어떤 것도 바래지지 않도록 남긴다면, 이게 직역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? 어떤 것도 더 바래지는 게 없도록 만든다. 거의 완전 무결하게 한다, 이 얘기야. 그러니까 더할 나위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남긴다, 이 얘기는.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거의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그렇게 남긴다면, 이런 뜻이 된다. 완벽하게 한다면 이 뜻이야. 요거 해석을 잘해야 돼. 그리고 이런 것들 사실 빈칸 문제 나올 수 있지. 그 똑같은 사람의 수가 could handle 훨씬 더 많은 양의 일을 다룰 수 있습니다.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? 어떤 뭐를 만든다 치자. 그런데 뭐 A라는 뭐 제품을 만드는데 그 제품을 잘못 만들어. 그럼 어떻게 돼야 돼? 이못 만드는 제품이 뭐 10개 중에 한두 개가 나온다고 쳐. 그러면 두 개를 찾기 위해서 그 찾는 과정에 사람하고 시간이 들어가지? 응?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는 또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. 그럼 찾아놓고 또 어떻게 해야 되니? 그두 개를 다시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. 그지?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속도도 느려지고 비용도 느려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야. 근데 사실 이 얘기가 너희들 독해할 때도 마찬가지다. 독해할 때, 많은 아이들이 시간이 모자라요 하는 얘기가 애들이 독해를 제대로 안 하고 가. 이 모든 문장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가는 게 아니라 대강 그냥 넘어가는 거야. 대강 영어 가놓고 그래놓고 이해 안 되니까 어씨 잘 모르겠네. 다시 또 올라가는 거야. 그러니까 어떻게 돼? 시간과 노력이 두 배로 배로 드는 거잖아. 알겠지? 자, 지금 그 얘기다. 자, 그래서 그 검사의 높은 비용이 could be channeled 보내어질 수 있습니다. 생산 활동으로. 그렇지? 원래 검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제 그 비용 검사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더 생산적인 활동에 보내어진다는 거야. 그리고 매니저들은 모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. 어떤 시간? 그들이 점검하느라 보냈던 시간. 그러니까 그 점검한다고 보냈던 시간이 이제 점검할 필요가 없지. 그러면 그 시간을 갖다가 어떻게? Devoted. 바로 그 모든 시간을 가져다가 그것을 바칩니다. 어디에? 생산 어떤 활동에 그것을 바치게 된다는 거지. 더 생산적인 활동을 한다는 거야. 그래서 낭비된 재료들이 would become a thing of past, 과거의 것이 됩니다. 그러니까 낭비되는 그런 재료들이 없다는 거지. 처음부터 제대로 만드니까. 그래서 실제로 it's been estimated, 그것은 추정되어져 왔습니다. 뭐라고? 그 품질에 대한 관심이 전체적인 그 활동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, 어디에서든. 5에서 한 50%까지나 그 활동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측정되어져 왔대. 자, as Philip Crosby said, 이 필립 크로스비가 말했던 것처럼, 그 품질은 무료입니다. 품질은 무료래. 그러면 돈이 들어가는 것은 뭐라는 거겠어? 나쁜 품질이겠지. 그래서 low quality things, 나쁜 품질의 것들입니다. 그리고 그 활동, 이러한, 이거는 이 나쁜 품질의 활동을 설명하는 건데, 이러한 활동은 어떤 활동이야? 뭐를 포함하니? 처음에 제대로 못 만드는 활동이잖아. 그래서 바로 답이 이게 되는 거지. Not doing a job. 그 일을 처음에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는 그러한 모든 활동들. 이게 바로 low quality things다.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고 하겠다. 자, 그래서 이걸 3번, 사실 뭐 난이도가 지금 5번이라고 나와 있는데, 만약 변형 문제로 나온다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그 형광펜 친 부분들 있지.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또 다른 빈칸이라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어법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대비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3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